여성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산부인과 의사 조준영 TV입니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조준영입니다. 외래를 보다 보면 환자분들이 이제 자궁근종이나 난소 종양을 가지고 오시는데 이게 혹시 암이 아닐까 많이 걱정을 하고 오시거든요. 오늘은 이제 자궁근종이 이제 암이 될 확률이라든가 암을 가지고 올 확률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궁근종이 암으로 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우리가 자궁근종 환자가 왔을 때, 이게 암일 가능성이 있냐고 물어보시면, 저희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주 아주 드물다. 그 확률은 0.3% 미만 정도로 이제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이렇게 일선에서 환자를 보다 보면, 그 0.3% 미만이라는 거는 지금 책에서 배운 지식이고, 제 환자를 직접 데려다 보면은, 자궁근종이 암일 확률은 그보다 더 낮다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잘 발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궁근종이 혹시 암일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이제 수술을 방법을 바꾼다든가 아니면은 뭐 자궁근종만 제거해도 충분히 될 거를 암이 두려워서 자궁적출을 한다든가 뭐 이럴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자궁근종이 암일 확률은 아주 작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가 보통 이 자궁근종을 보고 자궁근종을 봤을 때 이게 혹시 암이 아닐까 하는 의심하는 경우가 자주 있느냐 하면은 사실은 거의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궁근종하고 자궁육종암 이런 레이오마이오사르코마라고 자궁근종과 아주 유사한 그런 암은 자궁근종하고 거의 구분이 안 되거든요. 초음파상으로 그렇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궁육종암 같은 경우는 자궁근종으로 수술을 하고 나중에 조직 검사에서 이제 육종암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자궁근종을 의심한 게 이제 암으로 될 확률은 아주 드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궁암의 종류와 자궁육종암은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우리가 이제 외래를 볼때 환자분이 이제 자궁암 검사를 하러 왔습니다라고 말할 때 저희들이 느끼는 건, 아,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러 오셨구나,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자궁암 검사의 대부분이 이제 자궁경부암 검사입니다. 그 자궁경부암이 자궁암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특히 자궁경부암 비율이 높습니다. 외국의 이제 서구의 백인들 같은 경우는 자궁내막암도 자궁경부암보다 더 많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경부 쪽에 생기는 자궁경부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생기는 게 자궁내막암이죠. 내막암은 뭐 자궁 전체 암 중에 한 1, 20%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궁근종하고 유사한 자궁육종암이라고 있죠. 그것은 아주 드문 암입니다. 그래서 제같이 이제 자궁근종 환자를 많이 보는 의사도 제가 평생 한 서너 케이스 정도를 이제 외래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드물 정도로 자궁육종암은 아주 드물다. 그래서 이제 자궁육종암이 의심돼서 우리가 수술 방법을 바꾼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드물기 때문에 우리가 진단상도 사실은 진단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CT나 MRI상에도 자궁근종으로 진단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상으로도 진단도 안 되고 CT, MRI도 명확하게 구분이 잘안 되기 때문에 이제 하는 수 없이 그냥 근종으로 다 근종이다 생각하고 수술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직 검사상에서 아주 아주 드물게 이제 자궁육종암이라고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런 경우는 이제 2차 치료로 혹시 이제 근종만 제거했다고 하면 자궁을 적출한다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난소까지 적출한다든가 이런 2차 치료가 반드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궁육종암은 초음파로 진단할 수 있나요? 네, 자궁근종이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자궁근종이 있거든요. 변성이 일어난 경우도 변성도 여러 가지 형태로 자궁근종의 모습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근종의 어떤 변형 이런 걸로도 이제 자궁근종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 이제 수술 전에 육종으로 이제 진단이 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수술 후에 이제 조직 검사상에서 이제 자궁육종으로 진단이 되면 돌이켜서 이렇게 초음파를 보게 되면
그 초음파상에서 이제 뭐 혈관이 좀더 많이 발달돼 있다든가 아니면 경계가 조금 더 불명확하게 보인다든가 이런 거는 이제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걸로 6종으로 이제 진단할 수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이제 자궁 근종이다라고 진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 외래 베이스라든가 이제 초음파를 볼때 이게 6종이다 이렇게 진단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술 후 자궁 6종 암으로 진단되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네, 지금 제가 이제 제 경험상으로 한만명 이상의 이제 환자를 봤을 때, 한 서너 명 정도가 수술 후에 자궁 6종암으로 진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비율이 이제 아주, 아주 작죠. 아주 작은데, 그런 분들은 이제 혹시라도 이제 다른 쪽에, 자궁 6종암이 이제 퍼졌을까, 이런 검사를, 해봐야 되죠. 그래서 전신 CT를 다 찍는다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검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저희 같이 이제 복강육수 전문 병원에서 할 단계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혹시 필요한 뭐 항암 치료라든가 2차 치료를 혹시 해야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이제 다 검사를 다시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더 정밀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큰 대학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하고 만약에 뭐 정밀 검사상에 큰 문제가 없다면은 그냥 자궁 적출하는 걸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추적 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큰 병원으로 이제 이송해서 환자분을 보내가지고 더 추가 검사가 필요하고 추가 치료가 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자궁 근종과 관련된 자궁 6종암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궁금증이 좀 해소되었나요? 산부인과 의사가 된걸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는 산부인과 의사 조진영입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